제가 지난번 탈북하신 분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참 우여곡절 끝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죠?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살았던 자유 없이 살았던 그런 기구한 팔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없죠. 그것은 인신매매이고 굉장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주의 것이라 그러죠. 로마서 14장 8절 끝에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돈 주고 물건을 사거나 동물을 삼건 그 사람의 소유예요. 딱 낙인이 찍히잖아요. 예. 사람은 그런 물건과 동물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육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 이래서 성전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란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자유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멀뚱멀뚱 무슨 말이야? 내 생명 내 건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생명이 내 것일까요? 내 생명이 내 거면은요 생명의 시작을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태어난 때를 여러분들 결정하셨어요? 태어난 장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어요? 태어난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외모를 내가 원해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 지금의 인격체로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거 있습니까? 없지 하나도 없어요. 나란 인격체가 이런 모습의 나란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내가 존재하기에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생명의 시작을 내가 선택해야죠. 만약에 외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외모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그죠? 우리 키 큰 사람은 참 우리가 키 큰 사람 부러운데 키 크신 분은 또 싫대요. 그게 아, 키 커서 싫대요. 그게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란 존재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에 내가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간, 마지막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러므로 내 생명의 주인을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3일장 2장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 열심히 벌면 부자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돈 버는데 기여한 거 뭐 있어.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부자가 되죠. 그러나 그 번 돈이 내 손에 붙어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 한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중국에서 한국에 나오기 전인데 중국 돈으로 12만 원을 벌었대요. 부자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돈 꾸러 온대요. 근데 이분은 아무한테도 안 꿔줬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딱 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예, 네 그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 한국 배 타고 가는데 쓰려고 한다. 미국이죠. 그래서 뭐 언니고 또 젊은 아이가 한국 가면 그 돈 벌 거니까 특하니 이제 꺼졌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몇 달을. 이제 한국 가서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소식이 왔어요. 언니 아들 한국에 배 타러 가다가 배 안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두 집이 다 야단이 났죠.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 야, 네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아들 살았을 텐데. 그죠? 자, 돈도 생명도 내 손에 있습니까? 없어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 와서 내가 힘으로 벌면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내 돈도 내 생명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아이 인생에 관여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말이지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어가지고 나 오늘 예배 드리려는 거 내가 결정했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나 내일 일하러 가고 싶으면 가고 일하러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생명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죠.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결정하고 내일 일하러 가느냐 못 가느냐 어느 일터로 가느냐 결정하는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고 이거를 먹지 말라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을 어겼죠. 불순종해서 이제 죄인이 돼버렸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네네 하고 잘 듣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왜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뻐하시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가슴 아파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전화를 할 때 1588 뭐 이런 거 전화하잖아요. 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 이렇게 뭐 전화하면은 전화를 딱 걸면 뭐가 나와요? 똑같이 녹음된 아나운서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오죠. 자, 어디 원하시면 1번 누르시고 어디를 가시면 2번 누르시고 3번 누르시고 그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답답하죠. 짜증나죠. 저는 성질이 급해가 그거 다 끝까지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든지 상담원은 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0번 딱 눌러가지고 상담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그 녹음된 기계적인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지루해요.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죠? 우리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 없이 반응하는 것, 기계적인 반응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그죠? 사람이 상대방이 뭘 할 때 너 이거 해. 나 너한테 관심 없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고 주는 것보다는 나 너 좋아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뭘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 기계적인 로봇처럼 반응하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자, 이제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자, 이거 먹지 마라.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너 이거 할래?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죄 안 짓는, 무조건 순종만 하는 사람으로 로봇같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되게 고감도의 만족을 느끼겠어요? 고차원적인 기쁨을 느끼겠어요? 지루하죠? 마음 없이 반응하는 게 여러분들 기뻐요? 기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아침부터 쿨쿨 주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자녀가 어렵게 힘든 가운데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잘 계시냐고 마음 어린 한마디의 전화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 신발 신을까 저 신발 신을까 그런 사소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20년 후에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다섯 명이 모여서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1년 후에 여기 이제 입당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은 그때 의자를 50개를 딱 여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희 소원은 야, 저 50자리만 다 채워줘도 저 의자만 다 채워줘도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직분자 수련회 가면 300명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1분 후의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면 이렇게 눈이 고장날지 몰랐어요. 내가 알았다면 조금 덜 했을 거예요. 우리가 1분 후의 일을 모르죠? 자, 1년 전에 제 오른쪽 눈이 이제 고장이 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정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 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때 막 의사 선생님 겁을 줬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대. 이게 막 진행이 빨리 된대요. 그 왼쪽 눈으로 금방 전이가 돼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고 뭐 등등등등등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 내가 1분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 눈이 어떨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진행이 멈췄대요. 오른쪽 눈이. 예. 근데 하시는 말씀이 왼쪽 눈은 또 모른대요. 내 몸인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소로운 결정은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위에 더 많이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온 분 계십니까? 내 인생 내 거야 하시던 분들 이제는 그 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은요, 내가 주인인데 해서 어떻게 주님을 인정하겠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는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따라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자, 뭘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찬양은 참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여기 위에 우리 교구별로 지역별로 찬양을 하죠. 자, 이제 이 특송을 하는데 이제 특별 찬양을 하는 이분들이 자, 찬양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 속에 그것이 막 드러나고 흘러넘쳐서 보는 우리가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야, 주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지 감격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이 찬양하신 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찬양을 했어요? 주를 위하여 찬양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는데 딴 교회 가면 이런 성도가 있어요. 딱 이제 찬양할 때 자리부터 신경 써요. 난 저 구석에 서기 싫어. 앞에 서고 싶어. 왜냐면은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아유, 우리 교구장은 지는 꼭 중간에서 나는 저기 구석에만 그냥 보이지도 않게 해. 이제 속으로 이런 불만이 싹 있죠. 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여우의 무대에 올라오면 그 사람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럼 막 이쁘게 이제 노래를 해요. 노래도 목소리도 하고. 근데 이 이쁘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걸 통해서 듣는 사람이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이쁘게 하니까 어머 저 사람 너무 이쁘게 찬양하네. 그게 보이면 그 사람 목적을 달성했지만 자, 어떤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기를 위하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은 그 찬양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안무를 짜고 찬양을 할 때도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거를 전부 다 리드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지. 우리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야지. 이제 이런 게 느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디 가나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돋보였으면 좋겠다고. 야, 우리 한중사랑교회 대단하지 않나요? 막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 주를 위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저 반성했어요.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 찬양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면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를 통하여 제 입에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고 저 우리 가슴을 이렇게 적셔주는가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할까요? 주님에게. 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는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아침부터 나와야 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봉사 자리는 경쟁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인정받기를, 지나간 사람 나보고 칭찬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고, 예, 또 사람들이 많이 봐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자, 이럴 때는 누구를 위하여 봉사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봉사는 사람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사람이 보구나 안 보구나,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 자녀를 키워요. 아, 누구 자식인데 어디 가서 좀 얼굴 좀 빛나게, 내 얼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식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자식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 말씀 따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주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자녀들, 주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할 때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좀 쉬죠. 뭐 그래도 되죠. 인지상 사람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예, 우리는 늘 앞에,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결혼하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가지고 평생 불화 없이 다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싸워요. 왜 다툴까요?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다 부부싸움을 하는 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이게 좋은데 왜 당신은 내가 좋은 거 안 해줘? 나는 당신이 돈 좀 많이 벌어오면 좋겠는데 왜 돈 많이 안 벌어와? 남자는 당 여자가 좀 고분고분해야지 왜 내 말 잘 안 들어? 이래가지고 부부 다퉈요. 다 뭡니까? 왜 당신은 내 말 안 듣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서 사는 사람도 문제가 나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 조건으로 중매 결혼한다든지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가져요? 우리 여자분들은 자, 남자들 뭘 봅니까? 경제 능력 보죠. 성실하는가 보죠. 얼마나 앞으로 이 가정을 건실하게 잘 꾸려갈 것인가 보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어떻게 봐요? 얼마나 내 말 잘 들을 것인가? 얼마나 애 잘 키우실 것인가? 얼마나 착실한가? 자, 누구 기준에서 봐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 것인가 기준을 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불화가 있고 혹은 이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나의 일상생활 24시간 중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많습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정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비자가 만기가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3개월 정도. 근데 이 일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난 3개월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인하거든. 내가 3개월 후에 다시 할 테니까 3개월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대신 넣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3개월 후에 이제 와서 그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주인이 말이 달라요. 지금 쓰는 사람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뿔이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져본 결과 이 사람은 이제 일자리를 뺏긴 이 사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주인을 얼마나 구워 삶아가지고 내 흉을 그렇게 봤대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그 친구는 그래요. 내가 뭐 그 집에 갔더니 주인이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 나를 더 좋아해. 그래서 나보고 있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일자리 가지고도요. 의리가 없어요. 내 이익이면 그냥 쟁취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죠. 교회 신앙 한다면서 또 그래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고역을 시켰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힘들게 백성들에게 고역을 했더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에는 분열과 대립과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자, 나를 살아가 자기 서로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서로 반목하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을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예, 좋아하지 않는 예,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자, 뭘 위하여 살라고요? 주를 위하여 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십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봤잖아요. 동굴에서. 뒤를 보고 있는 아무 방비 없이 있는 사울을 봤을 때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 사람 칼로 쳐라. 죽여라.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않는가?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 그냥 쳐버리면은 자기가 아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손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원수를 살려주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자,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자, 그럼 다윗도요, 손해봤잖아요. 그렇게 살려줬더니 사울이 아유 고맙다 이제 너 안 죽일게 이런 얘기야 더 열심히 쫓아다녔어.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은 전사하게 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삼아주시고 이 다윗이 그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역사의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당장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요 복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24시간의 나의 일상생활을 순간순간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적용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어지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문 위에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